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볼 텐데요. 닥터K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참고로만 하시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한번 고지해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15만 천원 매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전 방송 좀 전에 들으셨으니까 닥터K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던가요?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우상향 초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점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런 트렌드로 가는 하락 추세입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면서, 그죠? 전형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저점도 여기 부위에서 이탈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점 부위니까 매수를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이전 상황 가장 최근에 본다면 여기 정도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여기 정도가. 그런데 이렇게 잘 상승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면 실패. 하면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수급 한번 볼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그냥 중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기 힘들겠죠. 반등하는 종목들도 제법 있는데 전기전자가 힘이 없어요, 지금. 그죠? 전기전자에 수혜가 될 만한 이슈가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그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라든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죠? 서버 쪽에 수요가 반도체 점점 줄어들 가능성 높다. 그럼 다이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 주력이 MLCC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적층 세라믹 컨덴서. 자, 토막 상식으로 한번 같이 알고 가면 좋아요. 적층 세라믹 컨덴서. 마우스로 쓰는 거 치고 예쁘게 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멀티 레이어드 세라믹 컨덴서 이게 뭔가 하면요 도체 부도체를 쌓아가지고요 반도체 안에 전기가 필요한데 쌓아가지고 필요할 때면 전기를 보내주고 필요 없을 땐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MLCC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전기전자 쪽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 쓰는 거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자, 수급도 좋지 않다.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가 조금 저는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부위 비교적 15만 원 인근은 지지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좀 빠른 것 같다. 여기 밑에서 잘 잡아서 대박 먹으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시점이 17만 원 정도가 베스트 포인트인데요. 적어도 16만 원을 돌파한 걸 확인하고 들어가야 16만 원과 17만 사이에서 왔다 하다가 뚫거든요. 그 이전 상황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기 정도 뚫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빵 뚫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일, 60일 정도 하락 추세에서 돌려내는 시도 나오는 것들은 20일, 60일 돌려낸 시점에서 하는 것이 비교적 좋습니다. 너무 저가 매수하려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은 LG화학을 한번 체크해 보면 그 말씀이 더 설득력 있다 그렇게 생각 들 겁니다. 자, 20일, 60일 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120일까지 좀 강하게 가려는 시도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 기관 외국인 보면 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들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기는 이런 시점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밑으로 깨고 내려가니까 매수가 좀 빨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 관심 가져라? 삼성전기를 하더라도 요렇게 돌려낸 시점, 요럴 때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삼성전기 그럼 마무리하자면요. 자, 여기 15만 원 본인 매수 단가 인근이, 저점인데 이걸 한번 강하게 깨는 시도가 나왔거든요. 시장이 반등해도 점수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약세인 겁니다. 적당하게 올라오면요. 저는,
찰시련 적당히 하시는 게 어떨까? 16만 원 인근, 15만 8천 원 인근이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그 이전에 15만 5천 원도 제법 강한 저항일 겁니다. 왜? 여기 무너지지 말아야 될 자리인데 무너졌잖아. 여기. 제법 지지하던 자리가 꽝 무너졌거든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다? 크게 엄봉으로 빵빵빵 무너졌습니다. 그럼 15만 4천 원권 여기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튕겨 내려오는 시도 나오면 그냥 짧게 차익 실현하고 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렇지 않고 여기를 강하게 푸시한다면요. 16만 원권 정도도 15만 8천에서 16만 원권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화전자. 자, 자화전자도 손떨림. 아. 손떨림 카메라 손떨림 방지 쪽에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자, 애플 쪽하고 이슈 있으면서 강하게 상승했는데 20일도 깨지면서 무너졌고요. LG 에너지 LG 이노텍이 반등해낼 때잘 반등을 못했어요. 그죠? 자, 자화전자는 그럼 60일권 여기를 잘 지켜내야만 반등 시도 용이하게 나올 테고요. 60일권 정도는 한번 지키지 않을까? 27,000원 인근. 그래서 중장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맞춤 전략으로요. 60일 인근에 양봉 이렇게 나온다면요. 1차 매수. 처지면 120일 여기 또 지지권이거든요. 25,000원권에서 반등 나온다 싶으면 또한번더 추가 매수. 만약에 또 처지죠. 여기 그죠? 뭡니까? 22,500원입니까? 지우고. 22,500원권. 그죠? 여기 1차, 여기 2차. 언제? 이평선마다 여기 딱 걸쳐서 매수를 하면요. 단가가 25,000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케이스를, 전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면 좋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중장기로 끌고 간다 했으니 25,000원권 정도로 올라오면 본전 단가 비슷하거든요. 그때는 차익 실현 내지는 비중 줄이시고요. 왜? 강세가 많이 무너졌다 이거지. 그렇지 않고 한번 사고 한두번 정도에서 그래도 반등 해내면서 좀 반등 강하게 해낸다면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22,500원 깨지면 바로 끊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27,000원에서 22,500원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들고 가는 것을 닥터케이는 원하진 않습니다만 초코님의 성향을 봤을 때는 길게 끌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만약에 처진다면 분할해서 반등 때큰 수익 나기 힘드니까 적절히 줄이시고 그렇지 않고 여기 60일 권역을 잘 지켜내고 1차 매수 이후에 반등 또한번더 지지한다 싶으면 또한번더 매수 그렇게 하고 3만 원권 저항을 받을 텐데 한 번에 뛰어넘을지 아니면 강하게 푸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당하게 저항 을잘 이겨낸다면 35,000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그다음 선광. 73,800원. 야, 내기야. 뭐 하는 회사냐? 좀 가르쳐 주라. 형 무식해가 모르겠다, 야. 사는 위치 봐요, 사는 위치. 칭찬하는 거예요. 73,800원이라 하잖아요. 이뭐 때문에 샀을 것 같아요? 자,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루촌으로 가야 돼요. 자, 한번 튕기고, 그런데 20일도 잘안 무너지네. 좁은 박스권 상승 추세 잘 유지 중에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돌파하면 뭔가 매수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사죠. 73,600원 안 샀어요. 73,800원이라 했습니다. 딱 뚫어내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리 굿. 그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목표치는 아, 이거 뭔데 이렇게 잘,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거.
와, 이거는 목표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말 못하지는 않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5만 9천 원, 7만 3천 원, 6만 원으로 보고 1만 3천 원 아닙니까? 요 1만 3천 원 더해주면 되거든요. 요 폭만큼 간다. 1만 3천 원. 그럼 여기 7만 3천 원이니까 8만 4천 원권 정도가 목표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테고. 그 이전에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음봉이 오일선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 근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무너진다. 그러면 차익 실현 슬슬슬 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익 실현했던 거는 크게 안 밀리고 적절히 조정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20일 권역까지 밀렸을 때 이렇게 올라탔고 쭉 올라타다가 20일 권역을 딱 왔을 때 적절히 다시 재매수. 재매수. 그럼 또 추가 상승. 그리고 다시 단기 목표치 여기만큼 이렇게 하면서 8만 4천 원권까지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다르죠? 그죠? 매일 피곤해. 반갑습니다. 운송. 자, 팜스코. 자, 우리 레기는 상당히 큰 장족의 발전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단타도 상당히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돌파할 때 쫓아가는 겁니다. 그죠? 저 돌파했는데 여기 밑에 깨지면 가만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잽싸게 던지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파 매매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권하진 않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야, 죽이네, 이거. 근데 왜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지? 됐고요. 넘어갑니다. 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질문 주셨는데, 추가로 더갈거 남은 거 같아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데, 자, 조정권에 임박했다. 그렇게 보는 게더 낫겠죠? 이 지지 저항만 세팅하면, 다 알아들을 겁니다. 케빈 님도 방송 제법 오래, 닥터케이 방송 오래 들었으니까. 일단, 3만 7천 원권이 초강력 저항일 겁니다. 벌써 좀 여기 인근 가니까 윗골이 달고 있죠. 그죠? 여기 딱 가니까 반등 하려다가 실패한 자리거든요. 자, 이런 자리는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여기 딱 오니까, 일단, 여기 인근 오니까 벌써 윗골이 딱 답니다. 오르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전략입니다. 음봉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그죠? 신규 매수는 보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내려와야 3만원에서 28,000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아야 한번 들이대 볼 만한 자리지. 뭐 연속으로 막 그대로 올라가죠. 그죠? 이것은 접근하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단기 목표치 내지는 단기 저항권 임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은 한 3만원권 정도 오면 관심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운 제가 자 최근에 그죠 크라운 제가뿐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제법 그래도 반등을 해줬던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크게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곡물 가격들이 급등을 하니까 과자나 뭐 그죠 라면 만들 때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함유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서 정가하겠다. 라면 가격 인상하면서 그 가격 정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수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음식료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이제 조금 악재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전반적으로 음식료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크라운 제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도 강하게 올라갔던 것 그대로 다 토해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갔다가 먹은 거다 토해냈어. 뭐이 상승폭, 그죠? 그런데 이제 60일에 지지 한번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300은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러프하게 만 원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를 무너뜨리면요, 이제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20일 무너졌는데. 자, 60일인 건 가니까 한 번에 무너진다 했습니까? 반등 한번 할 거다 그랬습니까? 반등 한번 했죠. 그런데 반등하면 계속 빵빵빵 가는 게 정석입니까? 이렇게 20일 권역에서 한번 저항받는 게 정석입니까? 저항받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저항받았다가 또 반등 시도 나오죠. 밑에 또 240일, 60일에 지지권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자, 좁은 밴드 안에서 박수권인데, 여기를 빵하고 뚫으면 11,500원까지 그래도 좀 용이하게 반등 가능하고요. 조금 처지면, 만원과 만천원 사이에서 좀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핵심은 만원대 여기 깨고 내려가면 좋지 않다. 가지고 있다면 비중 축소.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요. 야, 이거 최근에,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료가 주도주의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한번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SMCNC. 자, SMCNC는 하락 전환하려다가 상승으로 다시 털어낸 상황이거든요.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상승하다가 크게 무너졌는데 이것 일맥상통하잖아요. 이것도 요 부위만 딱 봐요. 자, 제법 강하게 올라오니까 60일, 20일 하면 깨져도 60일 인근에서 한 번에 무너지나요? 한 번에 안 무너지고 리바운드 한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매수 포인트로 잘 삼아야죠. 한 번에 또 넘어간다 그러던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공방을 좀 거치다가 올라가든 밑으로 깨지든 하는 게 비교적 확률이 높은 정석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240일, 240일은 한 번에 무너진다 하던가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는 듯 해도 여기는 240일은요, 한 번에 잘안 무너집니다. 그죠?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4,300원권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추세가 상승 추세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있으니까 다만, 4,800원권 여기도 지금 강력한 저항권이니까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다면 박스권 하단의 매수, 박스권 상단의 매도 이런 전략 가능하고요. 여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신지 어떤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를 뚫죠. 강하게 이렇게. 그러면 한 단계 더 5,500원권까지 한번 갈수 있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략 봐도 그죠? 이렇게 목표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SM을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SM이 크게 무너지다가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SM의 상황도 한번 같이 좀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부 토건. 3부 토건은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별로다? 단가나 이런 걸안 올려주시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하락하다가 돌려냈습니다. 자, 똑같잖아. 이거 봐요. 진짜 똑같다니까.
이것도 60, 강하게 올라가다가 무너지는데 한 번에 안 죽잖아. 60일에 이렇게 반등 잡고 한다니까요. 그죠? 확인되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던가요? 이거를 반등하고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안 좋은 케이스로 결론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지를 몇번 하다가 이게 무너지면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이야기 앞전 종목에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깨지면, 아,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죠? 최근에 건설 쪽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자,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지지권을 크게 이탈하니까 근처도 못 가고 그냥 확 무너집니다. 자, 여기 반등한다 하더라도 2300원대 강력한 저항. 그 위에 2500원. 여기도 저항입니다. 여기 가서 만약 반등을 해도 밀릴 가능성이 더 높고, 여기까지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갈까 싶습니다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시점에서도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반드시 비중을 줄였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깬다면 더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요. 비중, 저점을 깨면 비중 축소.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말씀을 잘못 드리겠는데, 여기 반등을 해도 한 2,500원권, 2,300원에서 2,500원권까지 반등을 하면 비중 축소하시길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건설주들 한번 봐요. 꼬꾸라져 있죠. 현대건설, GS건설. 꼬꾸라져 있습니다. DLENC. 꼬꾸라져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얘들보다 더 좋은 회사를 말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막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 겨우 반등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설주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팜스코. 어때요? 비교해서 설명해 주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와, 아, 그게 깨지니까 앞전에 종목들 여기가 깨지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종목 설명할 때딱 보니까 깨지니까 그렇게 딱 나오죠. 차트를 본 만큼 얼마나 많이 봤는가? 그본 횟수만큼 자기의 실력이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썰렁썰렁 해야 되겠습니까? 초코님, 공부 대충 하고 성공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팜스코 6,750원. 자, 이것도 그러면 설명 아까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면 안 된다. 6,500원 인근 깨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강하게 올라갔다 그냥 꼬꾸라졌다가 춤을 추기 때문에 가능한 한 대형 우량주에 접근하시길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하락한 추세를 돌려냈으면 이렇게 강하게 반등했으면 조정은 가볍게 받고 20일 인근에서 반등을 강하게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러나 워낙 강하게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리바운드도 제법 강하게 이번에 나왔습니다만 20일 정도 좀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켜내고 밑으로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6,460원 깨지면 저는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게 올라오면 7,500원에서 8,000원 인근 정도는 강력한 저항으로 예상되니까 여기서 음봉 크게 떨어지고 하면요. 차익 실현해 나가시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선광에 대해서 거래량 터지면 나갈까요? 했는데, 거래량도 거래량인데 음봉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음봉이 5일선 이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레기. 오케이? 5일선 딱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 차익 실현 시작.
자, 여러분들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앞전에 주간 브리핑 내용들, 전기전자, 바이오, 2차전지, 해운 이야기 말씀드렸고, 지금 종목 상담하면서 건설주, 그죠? 그리고, 음식료,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조선도 한번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는요, 다지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현대차 60일, 20일 돌려내니까 240일 정도, 이거 거의 공식처럼 보이지 않나요? 돌려내니까 올라가도 120일은 내려오고, 저항받고, 그래도 조정받아도 돌려냈으니, 여기 지지권이 있으니 박수권. 그죠? 그럼 자동차는 여기, 현대차는요, 19만은 여기를 강하게 뚫는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이 박스권 하단인 18만원권 정도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시도 나오면 슬쩍 한번 담아봐도 무방하다. 여기가 무너지면 줄이고요.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 슬쩍 매수 가담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9만원권. 여기에서 또 밀린다 싶으면 좀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이 올라타면, 그 다음에, 상승 전환하기가 좀더 용이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먼저 강하게, 현대차보다 더 강하게 돌려냈고, 자, 잘 무너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강하게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히 보고 계시다가, 자, 만약에 자동차가 힘을 받으면요,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전제 조건은요, 여기 안 깨야 됩니다. 120일. 여기를 안 깨고, 박스권에서 힘을 더 응축하고 간다면,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잘갈 겁니다. 수급, 기관 외국인, 쌍끌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워낙 강하게 올라왔고, 좀, 조정받고 있는 숨고르기 양상으로 여기 올라온 기간이 있으니까요, 조정의 폭도 제법 작아요. 그렇죠? 한 단계 더 밑으로 한 여기까지도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오른 폭 대비해서 기간 대비해서 조정을 작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돼요. 기간 조정. 그럼 어떻게 언제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좋은데, 자, 동기간 법칙에 의하면 45일 올랐으니까요, 한 20일 이상은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10일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이 조정받았을 때, 10일을, 그죠? 적당히, 여기서 더 버팅기면서 적당히 받아야 더 추가 상승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디까지 밀리면 안 된다? 기간 조정은 말씀드렸고, 가격 조정은 그럼 뭐 갖다 붙이면 된다? 그렇습니다. 피보나치 해보면 돼요. 와, 퀄리티 있지 않나요? 자, 여기 상승포. 여기 상승폭에 조정을 얼마만큼 받으면 양호하다? 그렇습니다. 8만원. 382 지점인 8만원까지 조정받아도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너무 심하게 무너지면 좀 별로입니다만,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6월 이내에 여기 8만원만 잘 지켜내면, 그죠? 그 다음 반등할 때 한번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다 마친 상황이다. 자, 여기를 안 깨고 더 양호하게, 240일을 안 깨고 더 양호하게 한, 보름 이상, 그죠? 버틴겨 준다면 더 강하게 가겠죠, 오히려. 핵심은 제법 강하게 올랐으니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고,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을 해도 접근을 하자. 단, 너무 강하게 무너지는 조정은 좋지 않다. 이렇게 강하게 무너지면 안 돼요. 그죠? 적당하게 시간도 좀더 보내고, 조정을 조금 더 보낸 이후에 관심 가져도 가지자. 그 다음 자동차 쪽에 관심 있는 종목,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은 맞아요. 자, 그럼 언제가 포인트였다? 여기가 포인트죠. 올라타고 눌려주는 이런 데가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20일 인근 이런 데,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데가 다 포인트입니다. 20일 가니까 딱딱 반등하죠?
그런데 여기가 제법 올라왔지 않습니까? 시장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조금 힘에 붙이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뻥하고 뚫으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데, 아, 초보 입장이다 생각되시면 따라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조정 받으면 밑으로 조금 제법, 아, 조정도 받을 수 있는 제법 고점,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잘못 넘어가는 이유 대봐라 라고 말씀드린다면, 차트를 그래서 길게 볼줄 알아야 돼요. 이 좌측으로 빰빰빰빰빰빰빰, 이거 뭐야, 초코님? 이거 뭐야, 이거? 여기 가니까 빵빵 무너지던 자리네? 빵빵 무너지던 자리네? 여기 뭐다? 저항. 그죠? 여기를 한 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 시장이 추세가 좋으면 몰라도, 시장도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빵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조정 받으면,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관심 가지도 가지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지지와 저항. 이 지지와 저항에 여러분들이 딱 몸에 배이죠? 보는 순간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론은 어느 정도 알 텐데, 또 차트를 이렇게 짧게 놓고 보는 습관이 들어있으면, 이거 언제, 여기가 저항인 건 알겠는데 여기가 왜 저항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길게 놓는 습관 자꾸 가져봐야 돼요. 요 좌측으로 딱 가니까 여기 틀어막혀 있죠. 만약에 뚫는 데도 23만 원 인근, 여기 또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거든요. 여기를 시장 상황도 같이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여기를 과연 강하게 푸시할 만큼 시장이 좋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들이대는 확률이, 들이대면 올라갈 확률보다는 좀 조정받을 확률이 더 있다. 그래서, 아, 단타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패스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조선주. 자, 이 종목을 보면요,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 한 번에 안 죽는다, 한번더 확인됩니다. 뭐? 현대중공업입니다. 와, 120일 가니까 딱 반등 강하게 하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초강력 팁이에요. 닥터케인 헛소리를 잘 남발을 하지 않는데요, 뭐 10억짜리 기법 이렇게 헛소리 짓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되지도 않는 이야기가 나는데, 이런 게 진짜 몇 억짜리 기법이에요. 사실은 뭐 추세 좋게 강하게 갔던 종목이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한 번에 무너지면요, 반드시 이 지지권에서 리바운드 나옵니다. 리바운드 나오잖아요. 121에서 강하게 나오죠. 8%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LG 이노테기가 이렇게 좀 빠지길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안 내려오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왜? 좀 고점 부위니까 부담스러워 못 사는 거거든요. 그죠? 왜? 시장 판단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이 좋으면요, 들이댑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백척 간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고점, 단기 고점 부위다 싶으면 빠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거딱 기다렸다가 샷, 샷 하란 말이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거 한번더 치고 갈 확률이 여기 좀 조정 받을 확률보다 더 낮습니다. 스트레이트 8% 가까이 올랐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자, 전전일 5.3% 올랐습니다. 전일 3% 올랐습니다. 8% 넘게 올랐어. 대형 우량주. 그러면 조정 받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MSCI 편입됐다라는 소식이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하고, 그죠? 아무래도 공매도라든지 이런, 아, 타겟에 더 노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호재 악재, 게다가 카타르발 이슈 있지 않습니까? 조선주 후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제주 단가가 높아진다 이거죠. 적자막 1분기 시현했다라는 소식, 현대중공업은 아닌 것 같고, 현대 미포조선인가가 적자 1분기 시현했다. 두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 그러니까 후판 가격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죠. 근데 카타르에서 수주를 많이 해놨던, 몇년 전에 수주해놨던 것을 그때 가격으로 자꾸 달라 하니, 후판 가격 올랐는데 그때 가격으로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딜레마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무너졌습니다, 조선주. 그러나 일단 반등권역에서 반등하고 있고, 다른 종목은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현대미포까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추세가 이렇게 돌려낸 종목 해라 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돌려낸 종목들은요, 그죠? 이렇게 잘 지지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밑에 꼬꾸라지 있을 때 말고, 이렇게 한번 돌려내면요. 근데,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여기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자꾸 나오면 안 된다. 근데 다행히 반등을 강하게 냈습니다. 조금 양호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안 깨면 베리 굿. 그죠? 깨더라도 여기만 안 깨면 또 왔다 갔다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여기를 강하게 음봉으로 밀고 내려온다면 이제 완전 하락 추세 전환 되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현대미포조선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기관 계속 쓸어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너무 세게 밀렸습니다. 그죠? 그럼 다른 종목 별로 볼 필요 없다 했는데 한번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왜 별로 볼 필요 없다? 꼬꾸라져 있거든요. 하락 추세 아닙니까? 현대, 한국, 조선해양 볼 필요 없어요.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 LG화학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니까 조정도 여기까지 안 왔어. 여기서 올라타니까 여기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LG화학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를 휘청거리면서 무너뜨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돼 버린다고요. 상승 전환 실패입니다. 지금 요거 뚫고 올라오고 지금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보다 약세 아닙니까? 왜? 추세가 그만큼 안 좋아요. 그죠? 기관의 우인이 덜 사주잖아요. 그죠? 그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볼까요? 이거 박살났습니다. 이런 거 관심.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빠진 거 이런 걸 자꾸 관심 가진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올라가봤자 이건 24,000원권 철저히 틀어박힐 겁니다. 미래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내니까 박스권 형성하면서 여기 틀어막혀 있다. 박스권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당분간 공방. 그럼 여기 사고 여기서 팔고 해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 보여주네. 얘가 보여주네. 무너지면 이렇게 꼬꾸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3번 눌러 얘기야. 이번에 기습적으로 왜 자꾸 그렇게 이렇게 무너지면 추세 무너지면 못 가니까 던져라 던져라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된다. 3번 눌러 얘기야.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추세 좋은 거 이런 거 이런 거잘 버팅기는 거 이런 거 해라고요. 해도 이런 게 훨씬 잘 갑니다. 훨씬 잘 가요. 삼성중공업 별로죠.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 실패, 추세 전환 여기 지켜야 되는데 강하게 밀리면서 지지권 다한 번에 다 문들었어. 그러니까 반등해도 여기 틀어막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별로인데 올라타고 여기를 이제 잘 지켜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으나 삼성중공업도 탑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중에 관심 가지시길 저는 권유드립니다. 추세가 달라요. 삼성중공업도 적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조입니다. 대우조선도 적자 심하다. 오케이. 자, 강조. 뭘 강조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리바이벌 하는데요. 매번 리바이벌 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강조합니다. 또 리바이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전략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적으면 다 같이 두번 이상 봤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우량주 해야 돼. 무조건 우량주 해야 돼요. 삼성전자 사놨습니다. 왜? 60일 저항받고 있는데 20일까지 정도 밀리면
토지될 만하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해놓고 지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천에 안 옮기면 되겠습니까? 실천에 옮기거든요. 삼성전자가 가봤자 1, 2%거든요. 그죠? 가봤자 1, 2%입니다. 그런데 빠지면 혼자서 삼성전자가 4%, 5% 빠집니까? 빠져도 1, 2%라고요. 그러면 무슨 전략이다? 아주 보수적이고 그죠? 방어적인 전략이다 이겁니다. 방어적인 전략. 그럼 시장 빠지는데 뭐 와 난감하다. 난감하기 뭐가 난감합니까? 인버스 있잖아. 인버스.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내지 못하니까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시장 꼬꾸라질 때마다 100% 100% 때려라고 이야기해서 시장이 폭등한 적이 있는가요? 조금이라도 빠졌다가 올라가고 다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빠졌다가 다 올라갔어요. 오히려 인버스 의견 제시 이후에 폭락이 두어 차례 나왔습니다. 호중이가 기억하겠지. 와 인버스 대박입니다. 대박이지. 탁특기 주특기가 그쵸? 선물인데 그죠? 그래서 대형 우량 줘야 돼요. 뭐 바다닥거리는 거 그죠? 그 따라가서 이겨낼 사람 진짜 5% 미만입니다. 단타 선수 아니면 못 이겨내요. 단타 선수 아니면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냥 전략은 쉬어가는 것도 전략인데 내가 우량주 업종 1, 2위 정도 아닌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반드시 해칭이 돼 있어야 돼요. 해칭 인버스 내지는 선물 매도 풋 매수 그죠? 자 풋에 대한 의견 틀렸던가요? 시장이 좀 빠질 듯 하니까 개인이 250억 풋 매수했습니다 라고 평소엔 잘 올려주도 안 하는 그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올려서 봤자 몇 명 봤다고 표시도 안 하더라만 그러면 개인이 풋옵션 이렇게 사면 지수가 빠진다? No. 지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250억 다 녹았거든요. 그죠? 외국인이 풋옵션 매수하는 듯 해도 이거 요날 매도했던 거 걷어드리는 거니까 너무 쫄지 마라. 지수 빠지던가요? 지금 적당한 정도로 그냥 와 있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예측들 선물 옵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대형 우량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해칭돼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실적이 무조건 뒷받침되는 거 해야 돼요. 예전에 장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갈 때는요. 실적이 조금 안 좋아도 가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요새는요. 실적 안 좋다면 그냥 개폭락입니다. 그냥 개폭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방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 2%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형 우량주에 1, 2% 딱 넣었다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챙기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죠? 쭉쭉 끌고 가는 장이 아닙니다. 1, 2%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랐다가 시장상 이 상황에서 시장을 더 우선시해야 돼요. 시장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시장 닥터K가 뭐 KB금융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이 종목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추세 돌려내고 괜찮은데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은봉으로 이렇게 딱 무너지고 추세 이렇게 저점 무너지고 하면요 어떻게 한다 던져버립니다 그냥 아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아유 저점 깨네 던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걸 못 던지거든요 그럼 이거 밑으로 빠지는 거 이거 다 피해내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을 훨씬 더 관심있게 보면서 선물이라든지 미국 선물이라든지 저점을 이탈하는지 아니면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성공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녹화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챙겨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큰 도움 된다. 자부심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나중에 꼭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K였습니다.